누나라고 불러달라고요? 방금 불렀다. 데뷔 때는 다 그냥 모든 사람이 동생을 본 적이 없어요. 팬분들, 엔진분들 오면 이제 다 누나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냥 누나라고 하는 게 습관돼가지고 딱그 팬사에다가 누구누구 누나 이렇게 쓰면은 어라 누나 아니야 이런 적도 가끔 있어. 제가 끝까지 의심을 하거든요. 누나 아니에요? 이랬는데 진짜 05였어. 니키랑 동갑인데 누나라고 불렀어요. 자꾸 민망해가지고 바로 그냥 찍찍 지우고 다시 썼죠. 오빠 내일 학교 가기 싫어요. 저 학교 가기 싫을 수 있죠. 저도 그랬었고. 형이라고 불러도 되냐고요? 아이, 당연하죠. 니키도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데. 형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오빠 소리 어색하냐고요? 약간? 제가 오빠였던 적이 살면서 거의 없어가지고. 형아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형아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게 더 편하다. 오빠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약간 어색하네요. 형이라고 부르세요. 형 오늘 뭐 했어? 오늘 안무 연습했고요. 그리고 레슨 뭐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밥 먹었고요.